대선배 이경규가 특히 아끼는 후배인 이경실 조혜련 씨. 혹시 그동안 이경규에게 서운한 점이 있었다면 하나씩 말하고 이 자리에서 푸세요. 하나씩만 말해야 돼. 다 얘기하면 안 돼. 하지 마. 하나씩만 얘기하고 풀어. 오빠가 경기에서 안 가잖아. 가. 잘 안 나타나. 잘 안 가지. 잘 안 가잖아. 나 경사 있고 뭐일 때 오빠 나한테 한 번도 온 적 없어. 봉투 간 적 없고. 지금 줘. 봉투 줘. 아니, 오빠. 오빠 내가, 봉투 줘. 오빠 내가 결혼을 두 번 하는 동안 너 한 번도 안 왔어. 첫 번째도 안 갔어? 안 왔어. 저 오빠는. 이게 아니고. 내 얘기 들어, 일단은. 근데 저 오빠는. 우리 연예계에서 하여튼 경조사 안 다니는 걸로 유명해. 근데 나는 언젠가 이 오빠가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. 또 거기다가 부산이 저 상가였어. 근데 아 오빠가 경조사를 잘 안 다녔기 때문에 오빠 상가에 사람이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. 어? 이게 다 이게 품앗이잖아. 수고스럽지만 우리 가자. 내가 6시, 거의 6시간 걸리잖아, 막. 5시간 반. 자로 가면. 뭐, 5시간 반. 와, 나도 가면서 후회를 했어. 아이씨, 내가 미쳤지. 내 결혼식 두 번, 나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왜 가는 거야, 나는. 근데 갔는데 오빠가 날 보더니 놀래더라고. 나는 내가 경서가 있을 때 안 와도 된다는 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안 가는 경향도 좀 있어. 너무 뭐. 있을 때마다 자꾸 오라 가라 그런 게 그게 사람 사는 거지. 그렇게 속마음을 알잖아. 여기서 다리 올리지 마, 오빠. 그래서 속마음을 알잖아. 근데 내가 아 이제 올 연말에 우리 딸이 결혼을 한단 말이야. 아 진짜? 아무도 안 갈 거야. 근데 아, 안 와도 내가 야 딸 만나서 너 왜 안 와서 그런 짓을 안 해. 안 해. 왜냐면 자기 한 게 없으니까. 자 알았어 됐어? 내가 오빠 오늘 이렇게 찐경교 한다 그래서 기록을 봤어. 경교 오빠랑 얼마나 통화했나. 2년에 한 번씩 하더라고. 근데 내가 용기를 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보냈어 문자로. 근데 야 많이 받아서 배 터지겠다. 오빠 그렇게 썼었다. 딱 진짜 한 줄. 내가 그랬어요. 뭘 그랬어요? 누가 휴대폰을 이렇게 보다가 조혜린이 있는 거야. 갑자기 그때 순간적으로 애지오버리자. 지웠어 진짜. 지워가지고 이제 장도연이 얘기하다가 내 조연이 사람 지워버렸잖아. 내 휴대폰에 저장돼 있는 연예인이 조혜련이. 지웠어. 무서워 걔가. 어 알았나 봐. 봤어요. 근데 갑자기 전화가 딱 오는 거야. 딱 보는 순간 모르는 전화가 떴는데 직감적으로 혜련이다 라는 걸 느꼈어? 혜련이다 바로 그랬잖아. 혜련아. 번호 안 지웠어? 안 지웠지. 안 지웠지. 내가 오빠 내 번호 아직 안 지웠지? 너무 이상한 거야 이게. 잘 썼지? 그래. 탁 하고 제 이름. 오빠 오빠가 한번 번호 한번 봐봐.